안녕하세요. 방문과 공무원에서 합격한 이세연입니다. 3년입니다. 9급 전산직입니다. 일단 전공과 비슷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했던 일과 가장 근접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일단 머리가 새하얘져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엄마는 가사 일 하시다가 깜짝 놀라시면서 안아주셨고 아버지는 퇴근하시고 나서 수고했다고 또 안아주셨습니다. 친구들은 기특했다, 수고했다, 자랑스럽다 등등 여러 반응이 있었어요. 87점입니다. 저에 대한 믿음과 끈기였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다가 가장 오래되기도 했고 아마 오래된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선택했습니다. 네, 맛보기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목소리나 강의 스타일이 저와 너무 맞으셔가지고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사가 휘발성이 강한데 그거를 보완하게끔 계속 반복해주시고 그리고 암기법을 알려주시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암기법으로 단어들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해설 강의 때 이제 수험생분들이 다 같이 따라했던 그 장면이 좀 웃겨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진가인 교수님 수업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선택하게 됐습니다. 일단 반복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잘 까먹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끔 자료들도 계속 제공해 주시고 계속해서 수업에서도 반복해 주셔가지고 그걸 안 까먹게 도와주시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전 아무래도 한국사입니다.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은 늘 점수가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영어예요. 아무래도 외국어다 보니까 장벽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저 5시 30분입니다. 12시요. 5시 반에 기상을 해서 6시 반에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동하는 동안 이제 영어 단어를 외우고 그리고 7시 반부터는 하프 수업을 듣고 이제 9시부터 6시까지는 이제 수업을 듣거나 자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6시 이후에 자습을 하고 그리고 8시부터 9시까지는 운동할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습을 하고 이제 취침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시에 잤고요. 운동이요. 저는 거의 안 했습니다. 거의 한두 번 한 것 같아요.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이과요. 전공 IT 미디어과 나왔습니다.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딱히 없었는데 굳이 꼽자면은 헤어졌을 때? 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공무원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이게 제가 필기를 2점 차이로 떨어지는 실패를 겪고 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만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 공무원을 준비하게 된 동기를 계속 생각을 해서 이제 마음을 다시 다잡고 이제 다시 준비를 시작해서 합격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자신을 믿고 끈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쭉 계속 달리시다 보면 언젠가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테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